작은 사슴벌레도 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포포 온라인 그린 캠프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바로 그 1교시 저와 함께 숲으로 떠나보실까요? 숲을 더 다양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걸어도 보고 누워도 보고 별 구경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숲 해설가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숲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숲 해설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숲에 오니까 훨씬 더 시원해졌어요. 혹시 뭐 기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무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숲에 들어오면 뿜어져 나오는 식물에서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톤치드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톤치드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톤치드는 히라본데요, 식물의 피톤하고 치드라는 죽인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휘발성 물질이라 그래요. 인체에는 나쁜 게 아니라 이로운 거를 이게 발생이 된다 그래요. 숲에 들어오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게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숲 산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색 중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게 녹색이라 그래요. 이 녹색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숲에 들어오면은 심신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숲이 녹색댐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계곡을 보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데 이것들이 녹색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내뱉습니다. 녹색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에는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숲에는 가장 많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아,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싱갈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지금부터 이제 찾으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싱갈나무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공기 너무 좋다. 와.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곤충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여기 하늘소랑 작은 사슴벌레도 봤거든요. 편하다. 이렇게 생각 없이 숲을 바라보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자체 힐링이 되네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1인 1숲? 이렇게 집 앞에 숲을 나오거나 이런 예쁜 꽃이나 식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것도 다 숲을 가꾸는 거거든요. 집에서 1인 1숲 해보세요. 여기 밤하늘 별이 진짜 많아요. 도시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별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숲에 가셔서 이런 아름다운 밤하늘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